안녕하십니까. 저는 시흥경찰서 정과 장비 업무를 맡고 있는 경감 김상철입니다. 이상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영예로운 상입니다. 3세분 만에 됐습니다.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요. 평생 잊지 못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. 예, 시흥경찰서 정과 장비계는 2013년부터 2019년 7년 동안 성과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. 직원들이 현장 출동했을 때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깨 경광등을 차관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. 겨울철에 집회 현장에 대기 중인 기동대 버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공회전 매연에 대비하여 무시동 히터 장착을 재현하여 보급하였습니다. 112 신고 시 피해자가 당황을 하게 되면 현장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. 그걸 차관해서 현장 주소 실명제라는 야간 축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, 공중 화장실, 공원 같은 데 부착하여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신고 출동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.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음에 끄럭임이 없는 마음이 들 때면은 최고의 청렴함이라고 생각합니다. 취급을 하고 나니 일단 경찰관의 남편으로 세 자녀를 둔 아빠로서 자부심과 나름의 성취감을 느낍니다. 그리고 늘 부족하지만은 그 순간순간 매 열심히 살아주고 그의 행복을 찾아주고 용기를 준 지 와이프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퇴직 후 자연인이 되어서도 따뜻한 이웃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